3D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어제 그렸던 체인을 활용해서 체인 끈이 달린 핸드백을 좀 그려봤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단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 영상을 찍었다가 걔는 그냥 생략하고 바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형태만 보자 그러면은 뚜껑 열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이거를 연출을 한 거예요. 그냥 닦여 있죠? 만약에 제대로 만든다 그러면은 얘가 뭐 경첩이 달려 있거나 그렇겠죠? 일단 시작할게요. 라이트 뷰에서 시작하고요. 좌측에 폴리라인 열고 꺼내서 세 번째 선 다운 엔터 마우스 위로 시프트 잡고 클릭하고 엔터 0 엔터 마우스 오른쪽 시프트 클릭 좌측에서 직사각형 열고 꺼내고요. 두 번째 직사각형 클릭하고 0 엔터 10 엔터 20 엔터 다음에 좌측에 원 꺼내요. 두 번째 원 교차점에다 체크하고 여기 지름 10mm 엔터 클릭 그리고 세 번째 선 교차점 시프트 클릭 요거 선택 마이너스 5 엔터 여기까지 다음에 트림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분할을 할까? 분할로 할게요. 트림을 할까? 트림 합시다. 요거 두개 선택하고 좌측에 트림 요거 다음에 요거 엔터 이거 결합을 좀 해주세요. 결합 간격 띄우기 거리 클릭 1만큼이구나 1 엔터 마우스 안쪽으로 클릭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제자리 복사 잠가요 다음에 얘네들 선택하고 트림 엔터 결합 얘가 나와요. 잠금 풀어요. 우클릭. 위에 거를 삭제합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기초적인 준비는 다 됐고, 나옵니다. 얘를 선택하고요. 사이즈가 15. 요거 선택하고, 박스 열고 꺼내요. 돌출 25 슬래시 2 엔터 빈 공간 클릭 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요거 열고 쉘 처리 두께 1 그대로 갈게요. 엔터 속이 파지죠? 요거 선택하고요. 돌출. 요거 선택. 차지판. 요거. 엔터. 다음에 요거. 돌출. 잡힐 거거든요. 클릭. 그럼 딱 맞는 사이즈로 생겨요.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열리는 느낌 내는 게, 별거 없거든요? 얘를, 좌측에 회전, 외부점, 마우스 위로 시프트, 옆으로 시프트, 클릭. 여기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비잖아요? 없잖아요? 요거, 사이즈 딱 맞는 부채꼴 만들어서 갖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잠깐 그리드 진행을 켜고 옆에다가 한개 그릴게요. 요거 끄고 클릭 요거 분해 지우고 요거는 결합 조인 그다음에 돌출 엔터만 치면은 똑같은 길이로 돌출되고요. 치수를 재서 11은 마이너스 10 같은 치수로 넣고요. 마이너스 1 딱 정위치에 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느낌상 깔끔하게 열려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일단 끝. 다시 닫아 놓을게요. 네, 버클 달아주고 체인을 달아줘야 되는 건데, 기준 뷰는 프론트 뷰, 좌측에 직사각형, 그냥 클릭, 빈 공간 클릭, 3.5 엔터, 8 엔터, 그리고 좌측에 원, 두 번째 원, 중간점을 켜요. 중간점 클릭, 7을 3.5. 시프트 잡고 클릭. 요거 선택하고 좌측에 트림. 요거 엔터 결합. 다음에 요거 만들어줘야겠죠? 직사각형을 열어요. 두 번째 직사각형. 중간점 클릭 8 엔터 1.5 엔터 그럼 딱 이렇게 되는 거고 얼마만큼 내리냐면은 마이너스 3 위치에 돼요. 해줘야 되는 거는 얘를 드릴 씌워서 이동, 중간점 클릭, 여기 말고 여기구나. 여기 중간점이 잡힐 거예요. 클릭, 여기거든요. 위치 확인되죠? 얘는 돌출시키면 되는데, 얘는 반달 모양에서 그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호! 두 번째 호. 여기를 중간점 말고 끝점, 엔드. 끝점. 적당히. 쌍꺼풀 라인만큼. 복사. 끝점. 엔터. 라인이 한 개, 두 개. 두개 생기죠? 이 상태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네모를 좀 그릴 텐데, 이 네모. 요거 선택, 클릭,
0.5 엔터, 1.5 엔터. 가로 0.5, 세로 1.5. 이동. 끝점. 끝점. 근데 여기 있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뻐요. 안쪽으로. 요거 복사. 끝점. 끝점.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할게요. 무작위 열고 트레일 요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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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한번더 엔터 확인 다음에 얘는 이제 옆 옆이 뚫린 게 재란 말이에요. 닫아줄 때 C A P 캡 위에는 닫힌 개체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돌출. 양쪽 아니요.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인 거예요. 다음에, 아까 요 장식 달아준 거 있잖아요. 요번에는 이거거든요. 둥근 금방은 파이프. 저기 안 잡히네. 잠근 거품. 선택, 로고. 지름, 1 엔터, 엔터, 엔터. 컨트롤 C, 컨트롤 V.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해준 거고요. 이게 중요하죠. 고리 달아준 거. 그냥 호를 쓰면은 감각이 없잖아요. 이때 짧게 세로선을 시프트 잡고 그려준 다음에 호, 두 번째 호, 끝점, 끝점, 적당하게. 근데 약간 더 둥근 뒷자잖아요. 이거 선택하고 정켜기. 요거랑 시프트 요거 좌측에 크기 조정 열고 원디 선택 중간점 시프트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뚱뚱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요거 선택 파이프 0.5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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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봐주고요. 적당하게 위치시키고, 꼭 밀어시켜요. 밀어. 또한 가지, 요거. 이 직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체인 한 마디거든요. 한 칸.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가운데가 아니라는 전제로 보여드릴게요. 얘도 없다. 이게 붙여놨는데 이거 없다 치고 얘만 있다 치고 근데 얘가 가운데가 아니에요. 네. 선택하고 VO 볼륨 센트로이드 엔터 떴죠? 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점까지 같이 그룹을 지어요. 점이 붙어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얘를
이동 클릭, 점 클릭, 점. 일단은, 세로선 있잖아요. 적당한데 일단 갖다 놔요. 어쨌든 얘가 가운데인 거잖아요. 여기 말고. 여기구나. 센터 맞춰주고요. 이거를 일로 이동시키고 내려오고. 일단 적당히 걸어주는데 위치 확인되죠? 잠깐만 위로 올려주고 걸려 있다는 느낌으로 다음에 프론트 뷰를 들어와요. 요거 우클릭 점에다가 우클릭 좌측에 지하철 거 우클릭 점 클릭 포인트 시프트 세번 잡고 시프트를 떼요. 실수했다. 점 시프트 떼고 둥글게 와요. 근처점 켜고, 근처점에서 시프트 잡고 클릭, 엔터. 그리고 제어점 약간만 손해 봐요. 좀 자연스럽게. 됐다 치고, ESC, 미러. 이거 두개 선택하고, 결합. 다음에, 요거 선택. 배열 열고, 요거 커브 따라 배열 경로 커브 요거 선택 항목수 70개를 우선 해볼게요. 밖에 나와요. 결속된 게 여유가 너무 많네요. 이럴 때 여유가 너무 많으면은 좀더 작은 수를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는 거고요. 여기 겹쳤잖아요. 이때 좀더 낮은 숫자. 딱이네. 이렇게 이 공간 여유를 맞춰 나갑니다. 반드시 짝수를 넣어 주시고요. 끝. 필리까지 준 형태가 이러는 거니까. 조금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